가요계 대표 커플로 6년째 당당하게 열애 중인 더니 연인 현아에게 공개 프러포즈를 했다. 현아 역시 프러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연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더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혼해줘, 메리미 라는 짧은 글과 함께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를 끼고 있는 두 사람의 손이 하나로 겹쳐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조개 모양의 반지 안에 두 사람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있다. 현아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니 올린 게시글을 공유하며 당연히 예스즈라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더니 올린 반지 사진을 똑같이 게재한 뒤 고마워, 고맙고늘 고마워라며 깊은 애정을 표했다. 결혼이 임박한 듯한 두 사람의 모습에 누리꾼들도 축하한다. 둘이 약혼한 거냐? 축제다 축제. 두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 등의 들뜬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현아와 던의 결혼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스타일리스트의 결혼식에 동반 참석했고, 해당 결혼식에서 현아가 부케를 받으면서 한 차례 결혼설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현아와 던은 2016년부터 6년째 공개 열애 중이다. 3인조 혼성 그룹 트리플 H로 활동하며 사랑을 키웠던 두 사람은 당시 소속사였던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가수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에 둥지를 틀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듀엣 앨범 1 더하기 1을 발매하고 타이틀곡 핑퐁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 앱 지메일.com